19군데 갔나? 그렇네. 어? 그러면 이제 20번째네 벌써? 띠 상주 갑니다. 그 상주 곧 감. 헐. 오늘 상주 곧 감. 아저씨가 다 돼버렸네. 좀 뻔한 얘기지만 경상도에 경주와 상주가 경상도잖아. 맞아. 경상도의 대표 지역을 가는 거나 다름없지. 오늘 코스는 용인을 통해서 오산을 지나. 땡. 그럼 오산 쪽으로 하는가? 오산을 지나. 응. 용인 말고. 지금 여기 용인 지나. 아니야? 여기 아니야. 윤능건능 육능건능 육능건능 발음해봐. 육능건능 왜 급발진해? 좌회전입니다. 내비게이션 잘한다. 전방의 그늘입니다. 어 시원해. 왜?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이럴 때 즐겨. 빨리 티 한 잔해. 티타임 끝. 아씨. 오. 신호대기는 헛짓거리 하면은 시간 빨리 가. 맞아. 긴 신호에선 일부러 장갑 벗어야 돼, 알지? 그러면 빨리 간다. 어찌거리 하는 걸 보나 봐. 결국 암행어사 같다. 이렇게 다니면서. 아, 우리가 암행어사야? 혼자 왜 스토리 만들고 있어? 한두에 그 산 마을에 있는 한강 우리의 부채를. 아, 우리를 보낸 거야? 코로나 출시요. 나도 조금만 더 빠른 말을 줄 순 없겠어. 아, 이거 자꾸 떨어져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어떻게 좀 해봐. 진짜 말라서 없죠. 진짜. 어, 뒤에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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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어. 아. 멋있구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와. 뜯었어? 뜯어져, 지가. 머리카락이? 응. 시간이 다시 3시간으로 늘어났어. 분명 출발할 때도 3시간이었는데. 이게 안 쉬고 그냥
이제 안 쉬고 계속 가자. 여기 어디에 뭐 라이딩 코스가 있나? 그런가 봐. 아, 나 기억났어. 그 라이더 카페 있는 쪽. 아, 라이더 카페가 있었나? 우리가 비 맞고 나서 거기가 진천이었나? 아, 맞아. 거기가 코스였던 것 같아. 아, 맞아. 아, 그게 이 근처인가 봐. 아, 그 막 카페 있고 우리 거기서 핫초코 먹었던데 말하는 거지? 기억났다. 아, 그래서 바이크가 많구나. 와, 다시 오니 또 좋구만. 와, 이제부터 길이 되게 재밌는 길이야. 꼬부랑 길이야. 아, 그리고 되게 시원해. 그러니까. 아, 휘발유 안 돼요? 아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만. 아. 가다가 놓자. 한 칸 남았어, 아직. 가자. 근데 거짓말같이 기름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 차 조심.
사무실은 어디지? 거기 마실 나무. 사장님이 주신 커피. 우와. 커피. 맛있겠다. 세 명. 아, 세 명이다, 세 명. 성인 남자는 2.5명이겠다. 응. 그래서 이제 2.5p인가 봐. 그런가 봐. 딱 좋네. 아. 됐어? 응. 오, 예쁘다. 나 내려와 이제. 에이. 아. 뭐라고? 개구리. 개구리? 일로 와봐. 진짜로? 근데 이뻐 개구리가. 아, 나 개구리 싫은데. 개구리가 이뻐 근데. 봐봐. 봐봐. 예쁘지? 어? 우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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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쬐까네. 좀 귀여운 것 같기도. 근데 진짜 이렇게 파는 대창을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처음 사봐. 냉동 맞지? 응, 센 것 같아. 냉동인가? 딱딱한 것 같아. 원래 그렇지 않아. 그런가? 기름 묻어있는 거. 아, 뭔
근데 냉장인 것 같아. 좋다. 아 근데 팬을 오늘 이걸 먹을지 몰라가지고 프레팬 이거밖에 없는데. 아 충분하지. 반 잘라서 반 잘라서. 안 돼. 아 반 잘라서 해야 돼. 반 잘라서 너무 좋아. 그러면 대창 굽는데 오래 걸리니까 일단 배를 좀 치우자. 얘를 올려놓고 불을 올려놓고 익는 동안에 이제 소고기를 아 오 좋다. 괜찮지? 좀 오래 걸리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기름 다 빠지면 엄청 쪼그라들잖아. 맞아. 지렁이 같다. 와, 팬을 그냥 꽉 채웠네. 무슨 팬이야 그게? 이거? 고기팬. 고기팬? 뭐 이렇게 먹지? 그냥 아무거나? 왠지 기름기 많아 보이는 거 이거 한 점씩 먼저 먹을래? 어, 좋아. 그거 기다리는 동안 막걸리 한번 주쇼. 그래, 막걸리 좀 먹자. 또 우리가 어김없이 돌아온 이번에는 상주 막걸리인데 솔솔생 막걸리. 왠지 뭔가 솔의 눈맛이 날 것 같은 요상하게 생긴 막걸리야. 예전에 찾았다. 어, 근데 생각보다 막걸리 향은 안 나는 것 같아. 한 잔 받으시오. 불 옆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지. 아이고 고생했네. 아이고 고생했네. 4시간 거리를. 숨었진 않았겠지? 아 오히려 맛있어. 술맛 술맛이 아니네. 그냥 일반 그거네. 그냥 말이 솔. 그걸 그 좁은 틈에다 끼워 옮겨 놓는 거야? 이거 맛있다 이거. 장수랑 되게 비슷한 거 같아. 장수나 뭐 그런 막걸리. 맛있어. 병이 오해의 소주를 불러 일으켰네. 병 색깔이. 자 빨리 장전해. 뭐 이거 주는데? 잘 들어서 이만 있지. 다음 것도 올려 이제 빨리 안 익으니까 이거 좀 떼야 된다. 센 불에다 이렇게 해야 돼. 한번 잡아줘. 어우 따라와. 잘생겨봐 봐. 그니까 계속 따라와. 이거 봐 친구 아니야? 아, 장갑 그냥 거꾸로 껴. 아몰랑. 아몰랑. 맞아, 숙주랑 같이 먹어야 돼. 약간 아쉬웠어. 이제 다 된 거를 숙주에다가 싸가지고 먹는 거야. 그래서 딱 소주 찍어가지고. 아 소주 까는 거야? 아 까. 이거 못 참아. 아껴 먹어야지. 알아. 맞아. 우리 오늘 많이 없으니까 아껴 먹어야지. 참처럼. 이게 진짜 이게 미친 놈이야. 그렇지? 이건 무조건 먹어야겠다. 캠핑 갈 때. 한국 덕분에 많이 먹으시네.
아, 나 그 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술 있어? 없지. 한 점의 행복 같아. 그러네. 네, 이거를 진짜 먹방 보면서 한 번쯤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한 거야. 오늘 드디어 먹어보겠구만. 근데 기름이 진짜 많긴 하다. 나 수영도 하고 있어. 대창에 빠질 수 없는 불닭볶음면. 소리 맞히더라. 오. 진짜 잘 구워졌다. 진짜 순식간에 사라졌어. 이거 통대청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옷은 입고 와. 우리 근데 이불이 없는 것 같은데? 침낭 안 챙겼어? 불안이다 이거. 침낭. 침낭 챙기지 않았어? 짐쌀 때? 그 얇은 거. 나도. 아! 우리 그거 챙기기로 해놓고 내가 잠깐 여기 위에다 올려놓자 하고 다른 거 챙기다 그거 안 챙겼다. 그럼 침낭이 없어? 그 데이트하고 그 얇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군사 죽겠네. 아무것도 없잖아. 빨리 먹자. 짠. 비 오나 봐요? 어디 비 오나요? 오토바이 타면서 항상 비 옷을 챙겨야 돼. 맞아. 얼마 좋아. 비 오면 입고, 추우면 덮고. 그니까.
좋아해야지. 짜란. 오랜만이네. 오 잘해. 오랜만이네.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데? 동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괜찮은데? 아, 약간 약간 안 땡기네. 오늘 이걸 너무 젖었다고. 너무 많이 먹었어. 소, 한우, 응. 소고기, 응. 생선. 맞아. 강원도 행선. 강원도 행선. 진짜 침도 안 갖고 왔어? 침도 없다니까 진짜. 확인해봤어 다시? 어 없어. 추운데. 야 이거 가지고 잡았냐 이거? 큰일 났다. 추운데. 일단 자자. 자자. 어 근데 너무 춥긴 하다. 아우. 어 이불. 잠깐. 아 잠깐 이거 너무 짧아. 뭐가 짧아? 혼자 다 덮으면 안 되지. 나눠야지. 나눠야지. 안 불러. 카페 없어? 대기의 도전. 과연 그는 노상 정비에 성공할 것인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오 돌아간다. 아 헛돈 거구나. 오 됐다. 소리 났어. 아씨 아파. 와 꽃길이다. 와 예쁘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내리막이라 경치가 한눈에 보여서 좋아. 가볼까? 우와 전차들이 있네.
오. 들어가면 영상이 터지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설마? 아, 오! 영 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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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우와. 뭐야 이거? 어? 지도리 차인데? 네. 뭐야, 잘 어울리잖아. 여기 있다 지도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빼봐. 40kg야? 어. 우와. 찐챙이다. 내가 이거 백팩킹 아니냐고. 우와. 총까지 들어봐. 총까지 들어봐. 왜 이렇게 거뜬하게 들어? 무조건 들고 이러고 이제 40km를 걸어가는 거야. 행군 40km 미쳤다. 이거 텐트 한 3동 넘은 것 같은데 진짜. 와 미쳤다. 어떻게 이런 게 대단하다. 와 되게 힘들 거다 진짜. 자 이제 그러고 수원까지 걸어가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쉬었다가 총을 겨뇨. 오 멋있다 방금. 근데 다시 가고 싶은 선택이었다. 제 입대? 나라를 위해서 미쳤어? 헌신을 해야지. 미쳤어? 유익한 시간이었어. 상주에 온다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이야.